일단은 저희가 그 있는 예. 그 일식집 집이 있는데요. 예. 대표는 이라고요. 이 집이 저희가 22년 1월 달부터 거래를 해가지고 22년 1월 한 2년 됐네요. 예. 계속 거래할 때마다 그 미수 잔액이 쌓여가가지고 아. 예, 저희가 이제 결제 대금 2,400만 원 많이 쌓였다. 그러니까요. 그 회사가 사실 흥청거릴 정도로 그게 큰 돈인데 예. 2,400만 원씩 이렇게 한 방씩 맞고 나면 몇 년간 허우적거립니다. 굉장한 데미지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납품하게 되면은 네. 그 회사의 물량을 보면 여기가 장사가 좀 된다 안 된다 있잖아요. 네. 그럼 물량은 어땠어요?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그 장사는 말일까지 꽉 찼다고. SNS나 좀 유명세가 좀 있어가지고 장사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. 어, 뭐야? 아, 잘, 뭐야? 잘 그러면 되네. 엄청 잘 되는 식당이잖아. 아니, 잘 되면 잘 된 만큼 좀 빨리빨리 좀 수금을 좀 해주셔야지. 아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겠다.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는 데인데 일단 참치값을 못 받고 있고 좋아 보이는 손님도 진짜 많다. 아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뭐 예전에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. 본인님으로 얘기하기가 좀 제대로 좀 씁쓸하지만 뭐 어쨌든 운영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뭐 이제 저도 이제 유명한 빵집에서 빵 같은 건 저는 이제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바로 줘야지. 예, 그럼 바로 이제 그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. 결제 대금은 바로 왔다 갔다 그렇죠,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저 집은 보니까 되게 장사 잘 되는 집인 것 같았거든요. 연말까지 예약 꽉 찼으면 정말 엄청 핫플이잖아요. 너튜브에서 인기 상당했었고 왜?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음식가 자체가 저렴한 편이 아니어서 예, 월 매출도 상당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미수금 저 정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렇게 돈을 못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. 맞아요. 그죠? 진짜 많아요. 궁금한 게 탐정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못 받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의뢰도 예. 어쨌건 이렇게 나가는 편입니까? 예, 종종 이제 많이 자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예. 저희가 이 사람의 소지지 파악이나 예.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찾아도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주세요는 못 하는 거예요. 예.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쌓여 있는 이 업체에 예. 에, 과연 우리 의뢰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식자재 납품하실 때 네. 미수가 깔리는 게 이런 상황이 많이 있나요? 깔리진 않는데 저희가 뭐 말일 결제나 뭐 이걸 뭐 초결제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여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깔아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. 처음부터? 예. 깔아달라가 뭔 말이야?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이 이렇게 도는 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좀 우리가 좀 늦게 주더라도 좀 이제 좀 이해해달라. 저 외상이에요, 외상. 예, 맞아요. 외상. 예, 외상을 좀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그냥 가는 거죠. 이제 막상 이렇게 당하고 보니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. 계약을 한 몇 번 정도 이루어진 거죠? 2년 정도에 우리가 155번을 155번? 네, 납품을 했더라고요. 와, 155번? 장사가 잘 됐던 진짜 잘 된 게 잘 된 장사가 잘 된 거 아니에요? 무조건 기록이 있으니까. 마지막 장기를 보면은 2,400만 원 정도 2,480 위에서 최종적으로 미수금 남긴 거잖아요. 네. 이렇게 목돈이 쌓였는데 네. 청구는 안 하셨나요? 결제 청구 같은 것들은? 계속 했죠. 근데 이제 뭐 계속 돈을 뭐 준다 하면서 또 조금 넣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네.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금이 힘들다고 과장님 오늘 좀 되는 대로 하고 내일 나머지 하겠습니다. 갑자기 자금이 힘들었네요. 월말 초여서 자금이 딸린다.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금이 좀 모자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가 봐요, 그러면? 그래서 미루는 거지. 아. 납품은 26일까지 했고요. 26일까지? 네. 예. 돈은 준다고. 돈을 준다고? 네. 예. 1월달 드릴게요 라고 또 확답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예. 그러니까 줄게요 하고 계속 물건은 계속 받은 거야. 와, 속 터져. 1월이 되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1월 2일날 찾아가 보니 네, 앞에 이삿짐 차가 있는 거예요. 이삿짐 차가? 네, 근데 이제 이상해가지고 네. 올라가 보니까 그 근무하던 실장이 이제 물건을 같이 빼는 거예요. 왜? 아, 식당에서 짐 빼가지고 네? 이사했다. 아, 잘 된다면서. 지금 냉장고도 텅 비고 완전 이사 갔네. 지금 다 뺐네요. 뭐지? 어? 네, 맞습니다. 다 뺐네? 네, 최고도 다 했고요. 응? 어, 뭐야? 월세 안 줘서 월세도 밀려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야? 네, 이제 알고 보니까 가게 닫는 날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일단 실장을 알고 있었고요.
자기가 저기 뭐야 나한테 와가지고 내 가게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랬다고. 뭐 내가 뭐 저기 뭐야 그 포렌처 미수금을 뭐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. 그쵸? 어?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. 네네. 직원들은 어쨌건 모르죠. 직원까지는 모르죠. 근데 장사를 해보면 알지만 장사가 잘 되잖아요.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팔거든요. 사실 권리금이 꽤 세요. 강남은 특히나. 이것도 상당한 돈이라 그냥 딱 날랐단 말이에요. 난 이게 너무 이것도 약간 물음표입니다. 이거.